75일 훈련개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종목 선정, 그리고 이제 요즘 하고 있는 이제 알람 이제 회원제 관련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하면 한, 전체 종목수로 따지면 한 3,500여 주, 그 정도 이제 들이 있는데요. 한국은 대략 2,000 종목 정도 있고. 그럼 그 종목 중에서도 이제 당일날 급등하는 종목 선정을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수를 하고 또 길게 끌고 가면서 또20% 내외의 어떤 그 구간에서 먹어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 종목 선정이 잘 되었을 때 이제 해당될 때 이제 자기 수익을 이제 얻는 거겠죠.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이제 급등주가 장 시작 전부터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종목이 오늘 급등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예측을 하면서 넣어서 그 부분을 이제 끌고 가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세력선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리알파 티커 이 종목하고 이제 테낙스 이두 종목이 장전의 어떤 일정 패턴들이 나오고 나서 세력선에서 돌아 올라가는 그런 패턴에서 뭐 50, 60%대 상승을 하고, 리알파 같은 경우도 이제 세력선 아래 타점으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뭐 60%, 70%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미리 선정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제 길게 끌고 가는 어떤 종목들이 선택이 되었을 때 자기가 이제 바닥에서 넣어서 끌고 갈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잘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 그런 어떤 급등주에 대해서 선택을 잘하는 어떤 사람을 그대로 따라서 모방을 하면서 자기가 공부 차원에서 자꾸 해봐야 또 이제 실력도 늘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가는 가성이 맞구나 이런 걸 이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알람 회원주로 해가지고 종목 선정을 하루에 세번 정도 이제 계속 이제 알려주면서 회원들의 이제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어떤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회원 쪽에 이제 알려드린 거 보면은 이제 카톡으로 이제 매일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데, 뭐 9시에 슈팅이 나온다면은 뭐 AIRE가 오늘 확률이 높다. 그러면 AIRE라는 어떤 종목들이 이제 있으면은 이 아이가 이제 9시가 되면은 이제 미국 시간은 이제 7시겠죠. 미국 시간 7시 이쯤에 저 같은 경우는 이쯤에서 이제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7시 무렵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빨리 6시 40분부터 이제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9시도 이제 7시도 슈팅 났지만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30%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한 30분 전에 미리 이야기 드리고 슈팅 나오는 걸 그대로 이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뭐이장 시작 시에는 뭐 BCDA, THRX, 인보, AR이 네 종목을 세력 돌림 또는 돌파 종목으로 간주하라고 하면 BCDA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BCDA 이런 걸 이제 장이 시작되는 9시 반에 딱 보면은 9시 반에 해가지고 딱그 시작이 되면서 일정 타점에서 9시 반에 슈팅이 이렇게 30%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BCDA도 그렇고, 뭐 간종을 이렇게 올려드린 거 THRX 또 9시 반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렇게 25% 이렇게 오른다라든지, 그다음에 인보바이오 이런 종목도 9시 반이 되면은 9시 반에서 그냥 시작해가지고 슈팅이 쭉 나오면서 15% 16% 이렇게 정확하게 그냥 나오거든요. AIRE 같은 경우도 9시 반 영역에서 여기서 해서 이제 시간대에서 일정 타점에서 이렇게 20% 이제 슈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거의 이 저는 이제 간종 종목을 하면 거의 한 90%는 다 슈팅이 나오거든요.
뭐 BCDA, THRX, 인보, ARR이 네 종목이 다 9시 반에 20%씩 슈팅 나오고, 그 다음에 특정 시간대에 ARR도 20% 이상 슈팅이 나오고, 장 시작 전에도 뭐 ARR, THRX 이런 것도 이제 뭐 제가 이제 시간 알려드리죠. 이제 6시 30분, 한국 시간 6시 30분, 미국 시간 4시 30분 이후에 세력 돌림으로 들어가십시오. ARR, THRX, ARR, 이런 것도 보면은 AIR이 6시 반, 미국 시간 4시간 반,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돌아올리죠.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THRX도 마찬가지고 THRX. THRX도 4시 반, 6시 반,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끌어올리면서 16%. 그럼 사실 하루인데, 하루 동안 이게 장 시작 전에 두 종목, 그 다음에 9시에 또두 종목, 그 다음에 이장 시작에 네 종목, 여섯 종목, 여덟 종목이 다그 말한 시간에 20% 이상씩 상승하거든요. 이 여덟 종목만 해도 뭐 86, 160%를 이미 다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올라가는 것들을. 그럼 이거를 이제 사실 공부 차원에서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이 알람을 해놓고 제가 카톡으로 이제 날려드리는데. 공부를 해보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뭐 이걸 이제 한두달 정도 됐는데 해보니까 제가 생각을 처음에는 약간 좀 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한두달 해보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그 기준에서 보면 확률이라든지 슈팅하는 것들이 잘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10월은 조금 이제 어려운 달이었기 때문에 종목 수가 적었고 11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의 매일 뭐한 거의 알려드린 것만 6종목에서 8종목을 알려드리는데, 그게 다 슈팅이 나오거든요, 그 시간대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제 공부 차원에서 한번 싹 보면서, 좀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들어가고,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자기가 자꾸 같이 하다 보면은, 그걸 뭐한달 정도 같이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상당히 자기 습관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실제 종목 선정을 하고 들어가는 어떤 시간대라든지, 뒤에 어떤 장중에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종목일 때는 좀 많이 안 오르고, 어떤 종목 때는 많이 오르고, 그걸 직접 보면서 자기가 자꾸 이제 체감을 해보는 거죠. 경험을 해보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종목 선정이라는 부분하고 알람이라는 것들을 이제 유튜브를 지금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해보시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알람 해본지라는 게 어차피 저는 이제 계속 카톡으로 한분한분 날려드리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해본지 개념으로 해가지고 한번 더 공부 차원에서 녹화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 선정이라는 거는 이제 장전이라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어떤 패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제가 이번에 급등주에 대해서 이제 녹화 방송 한번 해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들에서의 어떤 장 시작 초반의 어떤 현상, 장 중간의 현상, 장중의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이 패턴이 거의 동일하게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가 3년 가까이 했지만 거의 3년 동안 아직 세력 돌림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패턴이라는 어떤 부분에서 계속 동일하게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계속 제가 올려드리는 거라든지 실제 이제 그 시간대에 패턴의 돌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장 시작 때의 어떤 일어나는 어떤 패턴들에서 자기가 먹어들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장 시작 전에 어떤 중간에서의 어떤 돌아가는 어떤 영역들. 그 다음에, 7시에서 일어나는 어떤 패턴들의 흐름들. 그 다음에 장이 시작이 되면서의 어떤 흐름들. 그 다음에 이제 장중이 시작됐을 때그 뒤에서의 또 이제 흐름들, 흘러가는 흐름들. 이제 그런 것들이 종목 선정을, 잘 해놓으면은 초반 한 개, 두 개를 선정해 놓은 걸로 해서 그 종목이 살아있으면 계속 끌어가면서 슈팅을 먹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3천여 개의 어떤 종목들 중에서 그날 당일 어떤 종목들이 튀어오를지를 자기가 미리 정해놓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 종목 선정한 거를 가지고 먹어나가는 습관들을 자꾸 기르고 그걸 자꾸 이제 매일매일 이제 먹어보고 몇달몇달 이제 수익이 계속 연속으로 나보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자기가 주식에 대한 어떤 자기에 대한 신뢰, 자신감이 되겠죠. 자기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자신감이 붙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종목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이제 남이 어떤 이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그런 게 되면은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자기 패턴에서 이제 이렇게 종목 선정한 거에서 그대로 20% 내외의 어떤 슈팅 나오는 구간들을 자기가 중간중간에 계속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 차원에서 제가 지금 계속 어떻게 뭐 알람제 계속 회원제를 이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에서 신청해가지고 한달 정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어쨌든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알람제 회원제에서 어쨌든 좋기 때문에 계속 한번 알려드리려고 지금 유튜브에 올려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좀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